나오는데 자기 아들한테 추가하라고 했어요. 숨이자 이렇게 꼬마입니다. 자기 생각은 정박과 불편함을 싸우는데 상대 숨이 정박하고 자기 아들한테 6년 전 아니면 6년 전 훌륭하신 분입니다. 외가다기 한 건 맞죠? 네. 1950년 한국전쟁 때 두 양반이 만나서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했습니다. 그때 당시? 네. 한국전쟁인데 외가다 정부라고 같이? 네.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송미령 씨. 송미령. 네 번째 부인. 네 번째 부인. 아, 미인이시네요. 미인이고 8개국어를 구상. Gracias.